올영 VVIP가 진짜 이번에도 올영 매장에 가서 정말 숨은 꿀템 요건 처음 봤을 거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보는 꿀템들의 이 젤 느낌이 진짜 보들보들보들한 게 느껴지는데요. 남자친구도 인정하고 저도 정말 잘 쓰고 진짜 좋아했는데 한번 써보시면요 만족도 최상이에요. 이거 여러분 올영 세일때 꼭 사세요. 나도 모르게 매일 손에 가고 매일매일 쓰더라고요. 아 이게 이 찐이네. 지금 제가 바른 색상 궁금하셨죠? 웜톤이라면 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좋아해 주시는 올리브영 제품들을 제가 오늘도 들고 왔는데요. 제가 가끔가다 영상을 올리면 어떤 몰랑이분들이 언니 도대체 올영 세일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오늘 올영 세일들 정보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올영 VVIP가 진짜 이번에도 올영 매장에 가서 아주 싹 다 털어온 후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올영 세일이 다가올 때마다 너무 유명한 제품들이 아니라 이런 그런 거 좀 지겹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숨은 꿀템들 아직까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 아니면 이제 막 입점한 따끈따끈한 제품들을 찾아보려고 정말 올영에서 살다시피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올영 VVIP가 가지고 왔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보는 정말 숨은 꿀템 요건 처음 봤을 거라고 조금 자신있게 얘기를 해보는 꿀템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9월 세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매달 올영에 쓰는 돈이 한 30만원, 40만원이 넘더라고요. 진짜 거의 올영에다가 내 통장을 갖다 바치는 수준인데요. 제가 항상 올영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어떤 몰랑이 분은 도대체 언니 세일이 언제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일도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영은요 홀수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3, 6, 9, 10일 기준으로 정말 대대적인 빅세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올리브영에 돈 좀 써봤다, 내가 올리브영에 진심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3, 6, 9, 10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달에 비해서 그 달이 진짜 빅세일이 크기 때문에 3, 6, 9, 10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부터 바디까지 정말 탈탈 털어봤지만 아무래도 제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물러 있고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는 곳은 기초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초템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처음으로는요 기초 중에 기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클렌징 폼이에요. 제가 올영 매장에 들어가서 클렌징 폼부터 가장 먼저 찾았거든요. 그러면서 집었던 애는 라운드 어라운드의 그린티 약산성 클렌징 폼. 얘는 더블 기획 세트예요. 이번에 9월 세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꿀팁 알려드리면서 여름철에는 진짜 더웠잖아요. 덥고 장마철도 진짜 길었고 지겨웠고 습했고 난리가 났는데 저처럼 피부가 얇고 민감하신 분들은 계절이 한 번씩 변화될 때마다 트러블이 나오거나 피부가 난리가 나거나 조금 예민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 피부가 오돌도돌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가오는 가을맞이에 뭔가 딱 추천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 라운드 어라운드에 뭔가 그린티, 약산성, 클렌징 폼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이제 다가오는 가을철에 뭔가 환절기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진정이랑 클렌징 폼을 한 번에 찾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딱 쓰기 괜찮은 제품이에요. 항상 약산성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언니는 왜 그렇게 약산성을 찾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제가 약산성을 왜 그렇게 찾냐면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가장 적합한 온도가 몇 도예요? 바로 100도죠. 100도에서 끓였을 때 가장 맛있는 라면이 탄생을 하듯 피부도 가장 건강하고 스킨케어가 잘 먹는 피부의 pH 지수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라면 pH 지수는 5.5에서 6.5도. 그래서 피부의 약산성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지 피부가 가장 건강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스킨케어가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내 피부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피부가 오돌도돌 올라오고 요즘에 피부 화장이 잘 안 먹는 이유도요. 여름철에 덥고 습하고 난리 났었던 이 피부 온도에 나의 피부 pH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피부가 적응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pH 지수를 맞춰줄 수 있는 제품을 한두 개씩 사용을 해주면서 점점 pH 지수를 맞춰줘야 되는 게 진짜 핵심 필수예요. 정말 제품들을 여러 개 많이 바꿨는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약산성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정말 많이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운드 어라운드도 약산성이라서 좋아했는데 얘 제형감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제가 집에 이미 라운드 어라운드 제품들을 몇 개 쓰고 있어가지고 저 제형감을 이미 알고는 있어요. 제 TMI지만 팬백도 잘 쓰고요. 그리고 그린티도 원래 잘 쓰고 있었는데요. 얘도 약산성이라서 마음에 들었는데 제형감이 조금 독특해요. 약간은 젤 제형감이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클렌징 폼은 그 꾸덕꾸덕한 크리미한 제형감인데 얘는 젤 텍스처다 보니까 피부에 일단 닿았을 때 제형 자체에서 느껴지는 자극감이 굉장히 적어요. 오, 저는 이런 약간 젤 텍스처가 제 취향인가 봐요. 지금 피부에 올렸을 때도 수분감이랑 쿨링감이 은은하게 느껴지고 이 젤 느낌이 진짜 보들보들보들한 게 느껴지는데요. 그린티 약산성 폼은 거품도 오밀조밀 잘 생기면서 너무 되직한 제형보다 젤 타입이라서 부드러운 롤링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촬영한다고 클렌징 폼을 꺼내니까 남자친구가 오 라운드 어라운드 찍냐고 하면서 라운드 어라운드 좋아 라고 한마디 쭉 남겨주고 출근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인정하고 저도 정말 잘 쓴 라운드 어라운드인데요. 라운드 어라운드 이 클렌징 폼이 왜 이렇게 좋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기존에 올영 1위였는데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조금 더 제품력이 좋아졌다라는 점. 예전과 달리 이번에 녹차수 10%를 함유했기 때문에 조금 더 촉촉하고 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세안을 해보면 뭔가 당김도 없고 촉촉함도 느껴지고 얘 EWG도 그린 등급이거든요. 성분도 합격이고 클렌징도 괜찮고 나머지 마무리감까지도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높아가지고 이제 뭔가 촉촉하고 순하게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 진짜 써보세요. 저 진짜 써보고서는 너무 괜찮아가지고 남자친구랑 저랑 화장실이 두 개인데 두 개 다 라운드 어라운드 두고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저랑 남자친구는 이미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우리 물랑이 분들도 이번에 9월 올영 세일에서 정말 할인율이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9월 올영 세일에서 뭔가 득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영 1등의 약산성 클렌징 폼 같이 써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스킨뉴의 이노센트 스크럽워시예요. 제가 최근에 그 스크럽 바디워시에 빠져가지고 진짜 이 제품 저 제품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예전에 그 일리온 제품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던 적 기억하시죠? 그러고 나서는 저는 스킨뉴 제품도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얘도 올영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올영 매장에 들어가니까 이 스킨뉴 제품이 메인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 통을 다 비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통을 다시 사왔습니다. 이 스킨뉴 제품은 제가 한 통을 싹싹 비울 정도로 진짜 좋아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 패키징이 너무 예뻐요. 욕실에 꼭 놓고 싶을 만한 디자인이고 아무래도 욕실 제품들 좀 못생긴 디자인보다는 예쁜 디자인, 좀 세련된 디자인 놓고 싶잖아요. 디자인 패키지부터 너무 깔끔하고 감각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디자인에서 합격. 저는 일리온 제품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킨뉴 써보니까 알갱이가 진짜 곱거든요. 이 스크럽의 알갱이가 너무 까끌까끌거리면 제가 바디에 쓰기에도 조금 민감한데 얘는 써봤을 때도 스크럽 알갱이가 조금 자글자글해가지고 쓰기에도 진짜 괜찮고 스크럽을 쓰니까 각질 관리도 괜찮고 얘를 쓰니까 거품도 나고 거품으로 씻어내니까 너무 개운한 거예요. 아, 진짜 올여름 내내 너무 잘 썼어요. 진짜 잘 썼어요. 그 저는 가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쓰고 계속 쓸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은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고 있는데 왁싱샵의 원장님이 근데 왜 고객님은 인그로운 헤어가 안 생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엥? 그게 무슨 소리죠? 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브라질리언 왁싱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쪽 털 있잖아요. 그쪽 털에서 그 인그로운 헤어가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아, 제가 스크럽 바디워시를 써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만족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왜 그동안 사람들은 나한테 스크럽과 바디워시가 합쳐진 제품들을 영업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 번만 써보세요. 너무 괜찮아요. 진짜 인그로운 헤어부터 이 각질과 부드러움과 살결이 달라요. 향도 괜찮거든요. 한번 써보시면요 만족도 최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너무 잘 써가지고 한 통을 비우고 한 통은 또 새로 사가지고 이것도 욕실에다 놓고 사용을 하려고요. 그럼 어떤 몰랑이분은 언니 일리운 영업
신경 썼는데 일리온은 안 쓰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면요, 저 일리온도 쓰고 있어요. 일리온도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일리온이랑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스킨류는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이고, 뭔가 지성이나 복합성한테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일리온은요 조금 더 수분감이 촉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성이라서 일리온도 잘 쓰고 있는데 둘다 너무 잘 써요. 일단 스크럽 바디 워시라는 그 카테고리 있잖아요. 그 자체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 저의 꿀템인데 요즘에 은근히 이 제품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히. 요거는 필리밀리의 히팅 뷰러인데, 히팅 뷰러 제가 영업도 많이 하고 요즘 유튜버분들도 영업을 정말 많이 하고, 진짜 역시 좋은 제품들은 다들 알아보는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올영 세일 때꼭 사세요. 진짜 꼭 쟁이세요. 진짜 후회 안 해요. 그동안의 약간 뷰러가 낡았다, 올드했다. 진짜 이제는 히팅 뷰러다. 그리고 그전에는 속눈썹 고데기라고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고데기로 그냥 열감을 줘서 올리는 방법이었잖아요. 그거 진짜 만족 못해요. 이제는 뷰러로 찝어서 올려주는 이 히팅 뷰러가 대세입니다. 어떤 몰랑이분은 댓글로 저 이거 쓴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고장났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건전지인데 건전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닳아요. 한달 반에 한 번씩은 꼭 갈아줘야 된다라는 거. 이 히팅 뷰러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내리면 불이 꺼지는데 완전히 내리지 않아도 이게 배터리가 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불로 확실히 내려주시는 거. 그리고 이걸 제가 영상에서 영업하니까 이제 매니저님을 만났을 때, 너 속눈썹이 찌글찌글해지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속눈썹을 뷰러 찝듯이 꾹꾹꾹꾹 여러 번 찝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열감을 주다 보니까 그열 그대로 쭉 당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뿌리에서 찝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히팅감을 그대로 주면서 쫙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지 정말 속눈썹이 예쁘게 하루 종일 처지지 않게끔 유지가 된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써보고 나서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몰랑이 분들 약간 뒤쫓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몰랑이 분들, 제가 다음은 이제 미백에 좀 진심이다 보니까 미백 제품도 가지고 왔어요. 얘는 구달의 청귤 미더스위치 앞티 케어 세럼 기획 세트인데, 기획 세트다 보니까 제가 하나 집어왔는데요. 왜냐면 좀 저렴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얼굴은 그나마 조금 많이 돌아왔는데 몸이랑 목이랑은 아직 그탄게 조금 덜 돌아왔어요. 지금 조금 얼굴도 좀 잡티 케어나 미백 케어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청귤 요거 비타C를 가지고 왔는데요. 얘는 비타민이랑 비타민C 유도체가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일반 비타민C, 그냥 순수 비타민이 너무 강할 때, 자극적일 때 데일리 케어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제가 몇년 전에도 요거 처음에 출시됐을 때 진짜 잘 썼거든요. 그때 당시 정말 약간 센세이션하고 너무 신박템이어가지고 잘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다가, 막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다가 요즘에는 막 순수 비타민도 써보고 막 비타민 유도체도 써보고 막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써봤는데, 그냥 다시 비타민과 비타민C의 유도체 조합으로 돌아와보자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 다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것도 제가 올 가을까지 내내 잘 써보려고요. 그다음에 색조 제품도 추천을 해볼게요. 얘는 라카의 바이탈 쉬어 블러셔의 블리크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한 블러셔이기도 하고 최근에 제 모든 영상에 다이 블러셔를 바르고 왔을 정도로 이거 블러셔 진짜 예쁜데요. 원래 기존에 라카가 네모난 친구였는데 이렇게 동그란 친구 큰 애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다시 이런 투명하면서도 맑은 핑크 컬러, 복숭아 컬러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제가 몇 년째 꾸준히 영업하고 있는 라카의 블리크거든요. 제 라카 컬러가 너무 예쁜데 이 블리크는 놓칠 수가 없는 컬러니까 한번 구매해보시면 어떨지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올영에 입점되어 있으니까 꼭 테스트해보고 구매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픽싱 스틱 섀도우의 샴페인 베이지예요. 애교살을 밝히는 글리터 제품으로는 너무 핑크나 그리고 골드 컬러, 화이트 컬러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은 쉬머한 샴페인 컬러 좋아하잖아요. 그전에는 어반디케이 제품을 제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다라는 리뷰도 있었고 글리터 가루가 떨어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웨이크메이크 제품 중에서 요거를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너무 괜찮아서 이거 몰랑이 분들
친구들한테 진짜 영화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제가 구매한 지는 조금 됐어요. 시간이.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나도 모르게 매일 손에 가고 매일매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내가 몰랑이분들한테 영업을 해도 되겠다. 몰랑이분들한테 추천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애교살에도 밝힌 게 요거 샴페인 베이지 컬러거든요. 골든 샴페인 느낌이라서 애교살에 볼륨감을 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괜찮아서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꽉 까까를 사갔어요. 까까.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이거 버터갈릭 프레첼. 이거는 이제 먹어봐야 되겠죠. 제가 올영에 갈 때마다 과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짜잔. 350칼로리. 너무 사악해. 버터 맛이 너무 맛있는데, 버터같이 찐 버터고, 갈릭이 구운 갈릭이야. 너무 맛있어. 살찌는 맛인데 너무 좋아. 이거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볼때 이거 하나 먹잖아요. 그럼 순삭이에요, 순삭. 그리고 이번에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달콤하고 바삭한 황태스닉 데일리 황입니다. 고단백인데 버터 맛인데 75칼로리래요. 짜잔. 맛있어. 오, 이거 안주야. 안 그래도 몰랑이분들이 이거 안주로 최고라 그랬거든요? 와, 이거 막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진짜 맛있네? 아, 이게 찐이네. 근데 조금 들었어. 너무 조금 들은 거 아니에요? 안주나 운전할 때 먹으면 딱이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립도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처음으로는 무지개 미션의 홀리몰리라는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때 봄인가 겨울 시즌에는 이제 조금 보송보송한 벨벳 틴트를 출시를 했는데 요즘 시즌에 맞춰서 다시 글로우 틴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패키지가 역시나 무지개 멘션답게 굉장히 예쁘고 감각적이게 뽑았는데요. 저는 이제 웜톤이다 보니까 조금 핑크나 뮤트한 컬러로 잘 쓰고 있는데 진짜 제가 다양한 컬러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웜톤 중에서 정말 잘 쓰는 컬러를 보여드리는 게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의 진짜 요즘 페이보릿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색감은 코랄에 핑크가 한 방울 들어가 있어가지고 웜톤 분들이라면 대체적으로 다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감이고요. 지금 제가 바른 색상 궁금하셨죠? 이거 홀리몰리 색상 발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글로시하지 않잖아요. 이게 첫 발색은 조금 글로시한데 착색이 되고 나면 이 입술 자체 좀 스며드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번들번들 거리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지속력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쉽기는 해요. 이게 글로시의 단점이기는 하잖아요. 이게 지속력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컬러 자체나 발색감이나 투명함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아, 또 하나 이게 덧발랐을 때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약간 착색감이 살짝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착색이 되는 느낌?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면 조금 텁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의 또 페이보릿템이죠. 이게는 페리페라 확신의 피치상이에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나서는 몰랑이분들이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냐라고 물복딱복 진짜 너무 언니 취향이네요라고 해주셔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발색은 굉장히 예쁩니다. 웜톤이라면 그냥 사세요. 약간 강매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너무 예쁘고 진짜 포슬포슬하게 올라가는 질감에 진짜 복숭아 한 방울을 입술 위에 머금은 듯한 느낌? 그냥 물들인 듯한 느낌으로 연출하기 너무 좋아요. 전체 색상 중에서 22호를 제일 잘 써요. 진짜 잘 써요. 얘는 하나 더 사서 파우치 안에다가 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쓰거든요. 근데 단점을 또 얘기를 해보자면 확실히 그 포슬포슬한 느낌 때문인지 입술에 외곽이 남아있고 입술의 안쪽은 좀 지워지는 그런 단점?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올영 VVIP가 소개를 한다라고 하는, 기초, 색조, 그리고 바디 제품들 다양하게, 아, 음식도 소개했구나? 다양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9월 세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노려주세요. 아시겠죠? 더보기란이랑 댓글란에다가 제가 할인 정보들 더 넣어놨으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여러분, 올영 쇼핑 잘하세요. 빠이! 끝!